좀 약하게 주는 느낌. 오늘도 발이 일어도 된다고 하가 미친. 네. 오늘 이거 선물 안 끼겠다. 오늘 네. 반대 끼기 나섰는데. 응, 보면 열 마디 컸어. 많이 컸다. 크기는 많이 컸지. 예, 네, 많이 컸어. 또 좀 이거 이제 좀 더 쳐올려. 한 일곱 마디까지만 따면 되잖아. 예. 네. 너무 많이 쳐올리도. 그렇죠. 그리 너무 잘 크는 집은 네. 좀 더 올리면 되는데 아주머니 집은 일곱 마디 하면 돼. 일곱 마디에 뭐 지금 쳐 있는 게 다섯 마디. 많이 쳐 있는 게 여섯 마디인데 거기서 좀 적게 쳐 있는 건 더 따고. 야, 두 마디 더 올리면 되겠다. 자. 거는 좀 더 따야 되고. 위에 거는 뭐 큰 데는 좀 더 아니고 이게 더 물어나는 게네 많다 싶어도. 예, 이거 뭐 더 물어해. 어디서는 세리 보면. 네, 맞아요. 50cm 50이지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 개 많다게도 이게 여섯 개 빼야 안 돼. 그렇지, 그렇지. 더 물기 나가 나는 됐어, 됐어. 딱 맞아. 이래가 사살 가시뽕기 만드세요. 가시뽕기 아니, 만들 가면 물 안 줘야 될 끼고 물을 덜 줘야 될 끼고 물을 좀 애껴야 돼. 물을 좀 애끼고 먹이지 이제 먹이를 이제 뭐 줄 거냐. 보자. 아무것도 안 넣었거든. 요 MPK 안 넣었습니까? MPK는 넣었지. 좋지. 작물 할 때는 넣었지. 옮기 놓고는 아무것도 안 줬다고 하지. 아무것도 안 넣었고. 이 달기 소비나가 밝은 지 같은 것도 안 넣었어. 작년에 사난 게 있었는데도 안 넣었어. 나중에 약 칠 일 있으면 그때 인삼가리 좀 쳐줘야 해. 인삼가리 좀 쳐줘. 인삼가리하고 이번엔 또 딴 거 한번 쳐야 되겠는데. 응. 먼저는 적통만 쳤잖아. 적통만 쳤으면 또 다른 거 가끔은 응. 못 치잖아. 그렇지. 한번 좀 바꿔가 쳐요. 응. 물은 수분은 어때? 물은 많이 퍼진 아닌데 숨길 때 많이 퍼고 안 폈는데 이게 기준이 20%가 기준인데 22%라 해. 그래 물이 좀 많네. 뭐 하여튼 딱 맞아. 맞아. 아까 한 집에 갔는데 응. 34% 나와요. 됐어. 얼마나 퍼서 물이 그렇게 나오나. 처음부터 바짝만 할 때부터 많이 펐대. 난 이거 고집할 때도 뒤에는 안 펴고 앞에 요거만 펴고. 안녕하세요, 노현비로입니다. 오늘은 자 잎을 갉아먹는 겨순을 이제 갉아먹는 농가가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.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위에서 한번 봐요. 이게 하나 하나 자 겨순을 한번 볼까요? 겨순이 자 이렇게 좀 느낌이 들죠? 좀 안 나오는 느낌, 좀 잡힌 느낌. 이거를 제가 일단은 현미경으로 한 1000배 정도 일단 확대는 해봤습니다. 지금 뭐 동영상으로 하긴 안 되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확대경으로 해서 사진 찍은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 보면 이렇게 어이구. 지금 이 안에 한 50마리 있을걸요? 어이, 꼬물꼬물 기어댕기는 게 한 50마리 있을 겁니다. 자, 요게 확확은 안 번져요. 근데 이렇게 보면 뭐 얘는 뭐 심하지 않지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응애가 번지고 있습니다. 뭐 응애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한 명칭은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. 자 보면 여기도 이렇게 뽑았죠. 원순보다는 이제 겨순을 많이 이제 건드리는 것 같아요. 자 근본적으로 응애 쪽이니까 이제 응애약을 쳐야 됩니다. 자 이런 식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작황 제보 받습니다. 가서 제가 한번 찍어서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릴게요. 자 나중에 겨순 학대 1000배 있는 사진을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. 자 여기 보면은 여기도 똑같아요. 겨순이 제대로 안 나오죠. 다 응애가 이제 겨순을 이제 흡즙을 했다고 봐야 되죠. 흡즙을 했겠죠. 자 여기 보면
이게 전화기로 최대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얘를 빼죠. 자, 어딨노. 꼬물꼬물 끼어 당기는 게, 아이고, 안 보이죠? 1000배 확대를 하니까 보이던데, 이건 지금 8배 확대된 거예요. 이래서는 안 보여요. 이게, 안 보이네. 자, 이게 전화기 한 개네요. 자, 일단 8배는 안 되고, 하여튼, 제가 확대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참고하세요. 자, 이상입니다. 안녕하세요, 농현미로입니다. 자, 먼저 관찰을 해보세요. 자, 관찰하는 법은 같아요. 몇 마디 남았을까? 2, 4, 6, 8, 뭐, 7, 8마디? 많게는 뭐, 8, 9마디입니다. 그 정도 나갔고, 자, 여기 보면은, 술을 좀 많이 올려놨죠.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, 저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. 이거는, 정답은 없습니다. 지금 중요한 건, 그냥 뭐, 생각점이 잘 나온다. 그게 가장 중요해요. 자, 이 종자는 스마트입니다. 스마트가 다른 종자에 비해서는 좀 이게 굵기가 좀 더 굵습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제가 볼 때 이분은 아마 이대로 이제 개순 받아서 수정을 할 겁니다. 지금 2, 4, 6, 8, 7, 8마디를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수정을 할 거예요. 자, 농사는 정답이 없어요. 각자의 방향성이지. 뭐 그래도 이제 나름 이제 규칙을 찾자면, 자, 굵기가 좀 더 얇아도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새순 얘들이 이제 가시 뽕잎이 좀 졌으면 좋겠죠. 그래야 나중에 꽃이 이제 잘 들어와요. 자, 참고하시고, 저는 지금부터 인상가리를 좀 권합니다. 자, 이상입니다.